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작곡을 하고 있는 김정철이라고 합니다. 우리나라에서 나온 그 동요 관련 음반들은 뭐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모여 있고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이제 정렬을 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음향 기기의 변천사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이 지금 이곳저곳에 지금 있습니다. 들어보신 노래가 이제 오빠 생각이라는 노래죠. 1925년도에 작곡되어서 발표된 노래인데 최근에 오빠 생각이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된 그 바로 그 오빠 생각이죠. 여의도 그 군용 비행장에서 이렇게 미국 군용기를 타고 이제 그 출발하는 이런 사진도 있고 현지에 가서 공연하고 이렇게 환영을 받는 사진들도 있고 그 이동 중에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아이들이 이제 신이 나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거를 미국의 그 레코드사 그 관계자가 듣고는 저 어린이들이 어떤 어린이들이냐 연유를 이제 캐묻고는 그 코리아에서 공연으로 온 합창단이다 그런 이제 내용을 알고는 아우 노래를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녹음을 해서 음반을 좀 만들어 보자 바로 스튜디오로 데리고 가서 현지에서 녹음을 해가지고 음반에 담아서 이제 제작이 됐고 우리나라 사람의 목소리로 만들어진 최초의 LP 레코드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. 1950년대에 나온 음악 교과서예요. 이 책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지금 적어도 다 60대 이후의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. 단색으로 인쇄된 이런 책이었죠. 1957년에 발행이 된 걸로 되어 있네요. 이게 바로 이제 그 정세문 선생님이 교과서를 만드는 실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다 가지고 계셨고 이거를 제가 이제 물려받게 된 거죠. 이 노래를 지으신 윤구경 선생님의 친필로 이렇게 만들어진 족자지요. 반달이라고 하는 1924년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창작 동요로 발표된 노래 중에 한 곡입니다. 지금까지 그 동요 역사 이제 100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그 발표된 동요가 약 3만 곡 정도 되는데요. 그 중에 제가 한 90%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는 것이 저의 꿈이고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입니다.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사소한 것이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. 서울을 모아줘라는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.